네, 어제였습니다. 여야의 5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특별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최근 시국을 보다 못한 여야의 큰 형님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뚜렷한 결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큰 형님들답게 특유의 유연함과 또 확실한 무게감이 돋보이는 자리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정가 분석.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큰 형님들이 이제 뭐 누굽니까? 이재호 의원. 그다음에 아니 어제요? 아닙니까? 어제는 뭐 서청원 의원이 아, 서청원 의원. 서청원 의원 등에 갖고 뭐 어제 모인 의원들의 선수를 아, 다 오늘이죠? 오늘이 이재호 의원이고. 예, 오늘이 그렇고 어제는 다 합쳐놓은 64선이라 그러던가요? 네.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5선 이상 5선이면 되게 국회에서 이제 보면 20년. 20년 그러니까 네. 국회 대부분 그렇게 되면 국회 시스템이 그래요. 3선이 되면 대개 보면 장관하고 동렬로 쳐줍니다. 아, 삼선은. 3선. 3선이 되면 대개 보면 뭐냐, 뭘 하냐 하니까 상임위원장을 해요. 네. 상임위원장들하고. 한 4선쯤 되면은 원내대표나 예전에 원내총무라고 그랬죠. 네. 원내대표, 원내총무를 하게 되고. 5선, 4선, 5선 되면 이제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을 합니다. 네. 내지는 당대표라고. 그래서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0년을 갖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회밥 먹게 되면은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뭐 정말 뭐 중진 이상의 큰 형님 맞죠? 네. 그런 분들이 보니까 요즘 여야가 한 1년 내내 한쪽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한쪽에서는 지난해 대선 국가기관 개입해서 불공정하게 치러졌다. 끝없는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큰 형님들이 나서서 우리라도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자 라고 몇 명이나 모였답니까? 어제 한 7, 8명 7, 8명. 모으셨죠? 총 합쳤더니 64선. 64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누가 여야 합쳐서. 여야 다 합쳤었죠. 뭐 먼저 네. 박병석 뭐 네. 국회 부의장도 네. 참석을 했고 남경필 의원 등등 해서 모이셨다고 그래요. 네. 무슨 얘기했답니까? 그건 모릅니까? 아니 그뭐 얘기 한번 뻔한 얘기죠. 우리 서로 상생의 길을 찾자. 우리가 서로 너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외면당하지 않느냐. 다 알아요. 그분들도 보면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보면 어떻게 하면 풀린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여당에서는 뭐 대통령의 그런 심기를 갖다가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당 2선에서 그러나 대주주로서 보면은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당 지도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노 구주리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초선, 네. 처리라 그러면 안 돼요. 초선 보면 좀 강경한 목소리를 네. 내는 어떻게 끌어내느냐 뭡니까? 끌어내느냐? 예, 네. 이런 처리가 부분들인데 아니라 끌어내느냐?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는요 다선 의원들이 보면 나름대로 국회에서 이른바 뭐랄까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죠 그 우에 예. 오늘 근데 이재호 의원 아주 심한 아니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재호는 어제 얘기도 다른 예, 얘기인데 오늘이죠, 오늘 얘기. 우리는 아무 변화 없이 앉아있고 정쟁 원인을 외부나 야당으로부터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1년 동안 이거 하나 잘했다고 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른바 작심, 저래도 작심한 거죠, 이거는. 작심 발언인데, 네.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가히 2인자 아니었습니까? 네. 조금 전에 2인자 얘기하다 갑시다. 2인자 얘기해도 네. 이상하네요. 근데 2인자였는데, 그동안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조용하셨죠. 조용하셨는데, 작심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호 의원의 저는 더 직격, 직설 토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에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당 내에도요? 여권 내에도. 예. 그리고 보면은, 조금 전에 그 조금 이 화면 전에 나왔던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여당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참 야당에게 탓을 돌리지 마라. 네. 흔한 얘기를 보면은 못난 목수가 연장 탓하는 거거든요. 네. 보면 지금 아, 우리 뭐 연장이 야당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뭐 연장이 야당이겠어요. 연장 탓한다 그 네, 아, 그렇죠. 네. 비유인데 야당 탓하지 마라. 야당 탓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야당이 늘 반대하는 게 야당 아닙니까? 야당 반대하면은 우리 봐 우리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절인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인데 그때도 여소 야대 하에서 당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야당 3총재가 완강하게 밀어붙여 갖고 한 130석도 안 되는 민정당이 쩔쩔맸어요. 네. 그래도 보면 그 당시 정무수석
또 청와대 정책 보좌관, 또 정무장관, 또 당 여권 내 원내 총무, 당 대표까지 다 나서 갖고 보면은 치열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읍소하고 이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여야 간에 치열한 정쟁만 있었지 어떤 보면 속을 터놓는 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어제 큰형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라도 한번 나서보자 하고 모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예전 같으면 당내에서 한 5선 정도가 이야기하면 초선 재선 먹히죠. 먹혔죠. 요즘은 웃습니다. 초재선들이 네. 뭐야? 뭐야? 이러고 그러니까 이러면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저 해봐야 초재선 의원들이 잘 안 따릅니다. 그게 좀 보면 현재 대한민국 19대 국회에 어떻게 보면 비극 아닌 비극이죠. 아, 어르신을 못 모시는 그죠? 아니 그 다선을 못 모시는 초선들의 자세에서 나오는 초재선들이 이번 3선, 4선 장유유서가 무너지고 있다. 뭐 장유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험 있는 사람들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의원이 작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죠. 네. 예. 정몽준 의원 또 한마디 했죠. 정몽준 의원도 한마디 세게 했죠. 보면 정몽준 의원도 요즘 보니까 좀 존재감을 갖다가 네. 존재감을 조금 서서히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지금 한간에 떠드는 내년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 중 최다선 아닙니까? 네. 7선. 서청원 네. 의원하고 같죠. 국회의장을 바라진 않겠죠. 뭐 국회의장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젊으신데요. 뭐. 의장. 아 옛날 김영호 의원도 그 나이 때 국회의장 했어요. 하기는. 네. 근데 정몽준 의원도 쓴소리 했죠. 지금 보면 정치가 보면은 이렇게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정치 쓴소리 뭐 국민들은 결국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바로 그거예요. 여야가 싸우면 사람들은 야당도 욕하지만은 최종적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 청와대 묻습니다. 국민이 그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물 정부 여당에 묻지 야당한테 묻습니까? 야당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면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일단 쓴소리하고 브레이크 역할하는 것이 야당이고 여당은 엑셀레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엑셀레이터 역할하는데 야당이 브레이크 잡고 안 놔주면 그걸 설득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여당이고 그것이 청와대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둔 것이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의 총수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특임장관 그전에 정무장관 두는 것이고 여권 내 여당 내에도 원내대표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지금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재우 의원. 그렇죠. 이재우 의원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네, 책임지고 물러나라. 너희가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1년 조기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지만은 정부에도 또 얘기한 거예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이 한 거 없으니까 내려와라. 다 내려오지 말고 스스로 네. 자기 평가해보고 그러니까 이재우 의원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역할이 없다. 대통령한테 기여한 바도 없고 이 전국에 어떤 기여한 바도 없다 생각하면 스스로 물러나라. 즉 조기 개각도 하고 또 당에서도 지금 현재 이 어떻게 보면 이 틀 갖고 내년 6.4 지방선거 치르기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이전에 당정 개편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재우 의원의 쓴소리죠. 네, 이제 2년 내년 4월은 이제 2년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바뀌죠. 내년 5월까지. 이제 국회의장의 임기 내년 5월 29일까지. 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 여기 또 관심이 있고. 국회의장도 관심이 있는데 원래 5월 15일까지가 황우여 대표 임기인데 네. 앞서 우리 저 박 부장 말씀대로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아니 지금 애매하지 않느냐. 6.4 지방선거인데 황우여 대표 임기는 5월 15일까지고.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헷갈려버리죠.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아예 조기에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국민들에게 좀 저 정부 장관들도 바꿀 사람 개각하고 당도 보면 이제 쇄신해서 그 모습으로 6.4 지방선거도 6.4 지방선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도사리고 있죠.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 야, 거기 그게 크죠? 그게 크죠. 그게 한 15석, 20석 될 텐데. 아니, 20석까지는 안 됩니다. 한 네. 10석 남짓 될 텐데. 네. 어쨌든 300석 의석에 10석 정도의 재보궐선거라면 이른바 중간평가 능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하자. 근데 또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또 약간 좀 패배주의에 묻은 얘기도 나와요. 뭐냐니까 만약에 사람을 미리 3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에서 바꿨는데 만약에 지면 어떡하느냐. 지면은 6.4 지방선거 끝나고 또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현재 벌써 질 거를 계산해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네. 지금 봤을 때 여당의 지금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내년 임기 끝나고 사실은 심중 내심으로는
국회의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우여 대표가 보면 사실은 원래 그분이 뭐 별명도 어담팔이고 또 네. 황희정승 같이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뭐 이런 식인데 실제 보면 요즘 여당 내부에서는 황우여 대표의 지도 노선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너무 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네. 즉 내년에 있을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당적을 포기해야 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표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를 황우여 대표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차라리 3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에서 좀 확실한 당내의 새로운 뉴 페이스 갖고 64지방선 돌파하자. 자, 그럼 황우여 대표가 국회의장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도 서청원도 대표의 거취도 중요해요. 네. 또 이인재 의원도 6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6선, 또 서청원 의원 7선. 이인재 의원은 이제 대통령 꿈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으로는 가지 않으실 것 같고. 아니, 7선에. 서청원 의원이 과연 갈 것이냐, 황우여 대표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근데 최근에 서청원 의원 그거 했죠. 당에서 요구하면 어떤 중역도 맡겠다. 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당에서 요구하면 중역도 맡겠다는 당 대표를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 이미 3월 전당대회를 갖다 염두에 두고 당 대표 맡아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몰아보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랑 내 얘기 한 번. 내 얘기 한 번 할까요? 네. 국회의장 누구 찍겠습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요? 네. 갑자기 현재 서청원 대표 생각했는데 서청원 대표가 서청원의 대표로 가게 되면 아니까 그런 거 아니야. 국회의장 누가 될 것 같냐? 황우여 대표가 되시겠죠. 아, 저는 서청원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보죠. 내년 5월 말에 보죠. 자, 아, 시간이 다 됐다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취임 좀 볼까요? 일단 뭐 2월 넷째 주, 그러니까 2월 25일 날 취임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사실 취임할 때 54.8%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네. 취임하면 되게 옛날 김영삼 대통령 89%가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니까 이때 이 사이에 인사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윤창중 파동, 김용준 국무총리 파동 등으로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슬로우 스타터였죠. 근데 지금 보세요. 50 똑같네요. 똑같죠. 야, 1년 후가 지났는데 똑같네요. 똑같네요. 야. 54.8%. 그 사이에 물론 부침은 있었죠. 새 정부 들어서 완전 45%까지 떨어졌다가 네. 67% 나왔을 때 저때 9월 첫째 주, 둘째 주인데 저게 뭐냐니까 8월 28일 날 네. 이석기 의원이 체포된 날입니다. 네. 이석기 의원 사태가 터진 게 8월 28일이고 네. 그때 8월 1일부터 야당이 이른바 시청 앞에서 천막당사 치고 장외에서 계속 투쟁한 그런 분위기인데 바로 그 무렵에 이제 최동호 검찰총장 혼의 아들 의혹 사건도 터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 방문하고 특히 결정적으로 67%까지 올라가게 된 결정적 터닝포인트 이 분기점이 저는 이석기 의원. 이석기. 요 때가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때입니까? 그래, 이석기 의원 지나고죠. 이석기 의원이 8월 28일이니까 그게 9월 아, 첫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그렇죠. 바로 요기 전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67%로.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일단 이석기 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이른바 내란 음모를 꾸몄고 뭐 R5가 나오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른바 보수 세력과 중도 보수들이 결집한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저는 대통령이 이런 지지율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냥 소신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54, 67, 54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동의는 하는데 네. 이걸 또 너무 의식을 안 하면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율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를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지지율도 어차피 장기적인 지지율 관점에서 봐야지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어떤 사건 났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가지고 보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개월 동안 54.8에서 54.8 똑같다. 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은 승리 1주년이고. 네. 그러나 그 승리 1주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야 될 것은 네. 초심입니다. 네. 초심만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홍원 총리가 지금 또 뭐 담화 발표한다고 하네요. 네. 철도 파업 관련해가지고, 네. 국민 담화가 있겠습니다.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 근거를 잃었습니다. 또 자회사회,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경영이 효율화되면서 요금이 안정화되고 서비스는 개선될 것입니다.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소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입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17조 원이 넘는 부채와 독점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 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영 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노조원 전체의 자랑인 동시에 그 과실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원 여러분은 당장의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더 큰 차원에서 경영 혁신 노력을 환영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 체제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 이 철도 노조 이제 민영화 안 한다고 노조가 걱정하는 거 아니다. 철도 파업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중요한 지금 뭐 열흘째 되지 않았어요? 네네. 철도 코레일 파업이 네. 열흘 되고 야당이 지금 보니까 이야기는 이른바 야당은 코레일 노조의 어떤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민영화 안 하겠다는 걸 법제화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코레일에.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법을 만들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민영화 안 하겠다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걸 다 법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 정원 총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코레일이 적자가 17조에 본 평균 임금이 6천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좀 정원 총리 아주 바로 직격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칫 보면 국민들이 이 시각에 봐서는 국민들의 편의, 국민들을 볼모 삼아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철밥통을 갖다 지키려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뭐 대통령도 그랬고 관계장관도 그리고 오늘 총리도 정부를 대표해서 보면은 대신해서 대리해서 하는 것이 절대 민영화 안 하겠다. 민영화 안 한다. 근데 왜 민영화 안 한다는데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려가 되니까 민영화 안 하겠다는 걸 법제화 시켜달라는 이런. 아니, 그걸 법으로 어떻게. 아니, 솔직히 말해갖고 그리고요. 언젠가는 민영화 얘기 나왔던 건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민영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갖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코레일이 앞으로 10년 내에 50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자가. 네. 그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수소발 KTX는 별도 자회사로서 독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정부 입장, 그리고 분명히 민영화 안 하겠다. 네. 그리고 공적 자금, 코레일 자금 6대4로 들어가니까 민영화할 여지도 없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한다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 네. 하여튼 뭐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네, 이렇게 파업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노조 측도 그렇고 정부 측도 지금 절대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못하는 선이기 때문에 국민들만 지금 완전히 괴롭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이른바 저 고래 싸움에 네, 완전히 국민들은 새우동 터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